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한 바람 때문에 종일 고생 많으셨죠?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트레일러에 실린 컨테이너가 떨어지고 건물 유리가 부서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한 비바람과 함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세종시 BRT 도로 한가운데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세종시 합강동에서 트레일러가 싣고 가던 컨테이너가 강풍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산의 한 건물에선 창문이 깨져 바닥에 유리 파편이 떨어지고 서천에선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심 거리에선 내걸린 현수막이 강풍에 뜯겨져 나갔고 시민들은 강한 바람에 옷깃을 부여잡고 종종 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날이 계속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바람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부니까 옷을 또 다시 또 따뜻한 걸로 챙겨 입고 나왔는데 진짜 바람이 많이 부네요. 거리도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요. 대전, 세종, 충남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나무 쓰러짐과 간판 추락 등 60여 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비바람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날씨도 쌀쌀해졌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11에서 14도로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옴에 따라 기온이 평년보다 많이 높았었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는 수요일엔 아침 최저기온이 0도에 달하는 등 추위가 급격하게 찾아올 예정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5mm 내외의 비가 내리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주말부터는 영하권에 가까운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궁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소방차 20여 대를 동원해 30여 분 만에 불길은 잡았지만 인근 주민 수십여 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창문으로 불길과 연기가 치솟았다는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잇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지 먼저 논의해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메가시티 서울이 아닌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방 메가시티가 저는 우선이다. 그래서 지방 분권, 균형발전, 그래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청사진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된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이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대국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메가 서울론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차질과 더불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연 등 충청권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총선 1호 공약으로 메가 서울 구상을 밝히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서울 문제가 나왔으니. 국회의장을 역임한 6선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역 최다선 의원의 불출마인 만큼 정치권의 세대교체 요구와 맞물려 중진 용태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그동안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함구해왔던 6선 박병석 의원의 선택은 불출마였습니다. 박 의원은 시대적 소임을 다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고별사를 통해 본인의 정치 역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헌신했고 이제 국회에서의 저희 역할은 내려놓을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역 최다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인 만큼 파장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띄운 다선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권고와 맞물려 민주당 내에서도 다선 용태론의 신호탄이 울렸다는 평가입니다.
충청권에서는 이상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중진으로 꼽히는 가운데 이대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비명계 의원들에겐 적지 않은 압박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비명계 다선 의원들은 차분히 총선을 준비하겠다면서도 자신들의 경쟁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지 않겠다는 날선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뭐 다선이라고 해서 뭐 저기하다 또는 뭐 초선이다 해서이다라고 하는 무슨 자원 배분의 차원에서 이거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민들한테 누가 유용하냐가 중요한 거지요. 박병석 의원은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는 양당제의 폐해를 허물 다당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개헌 등 정치 개혁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매진하겠다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창당 등 최근 일고 있는 신당 추진을 통한 정계 개편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켜왔다는 말로 일정 부분 거리를 두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국민의힘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지 의원은 지난달 24일 밤 0시 15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의원은 사건 닷새 만에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빈대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충남도가 빈대 대응 합동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충남도는 아직까지 도내 피해 신고는 없지만 최근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빈대 피해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기 위해 대책본부를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보건방역반과 상황지원, 소관시설관리,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됐으며 방제와 소독지원, 예방홍보, 콜센터 운영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 소방본부 전현직 고위 간부 자녀들의 승진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소방 간부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021년 TJB 단독 보도 이후 3년여 만에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온 셈인데요.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20개월 넘게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소방지휘부에 대한 비판도 커질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최근 대전 소방본부의 승진자 명단에 무단결근했거나 근무 경력이 1년밖에 안 된 직원들이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들은 모두 전현직 소방 간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TJB가 단독 보도한 대전 소방본부의 아빠 찬스 인사비리 의혹. 당시 소방본부 측은 적법한 심사였다고 밝혔지만 무단 결근을 해 동료들이 소방헬기까지 동원해 수색을 벌인 직원까지도 징계 대신 승진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빠 찬스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당시 인사를 실시한 소방 간부 등 두 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일선 소방센터에서 올린 직원들의 근무 평정 순위와 점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노조 측은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위험 현장에서 소방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전소방 아파 찬스 인사비리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발생 이후 20개월 넘게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지 않았던 소방 지휘부에 대한 비판도 커질 전망입니다. 당시 소방청은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징계는 내리면서도 고발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며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소방공무원 범죄고발 지침에 따르면 인사서류 등을 위조, 변조한 경우 반드시 고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소방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돼 새로운 혐의가 나올 경우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충청권 출신 참모진이 오는 10일 일제히 사표를 내고 본격적인 총선 출마 준비에 나섭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오는 10일 사퇴한 뒤 홍성과 예산에서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예정으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시민사회수석실 신진영 행정관도 천안병 출마를 위해 강수석과 동반 사퇴한 이후 지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해 기존 출마 예정자들과 치열한 경선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킨 가운데 대전 출신 윤창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총 12명으로 총선 기획단을 구성한 가운데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인 윤창현 의원도 선임됐습니다. 총선 기획단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여의도 연구원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대거 참여해 공천 룰 등 총선 기획을 하게 됩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재정 위기가 심각한 세종시가 결국 출범 이후 최초로 내년 본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 원 가까이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모두 물 건너갔고 설계 완료된 사업들도 착공 시기를 늦추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장석영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려온 세종시. 시정 4기 출범 이후 1,200억 원이 들어가는 시청사 별관 신축은 철회했고 가장 큰 역점 사업이던 정원 박람회도 연기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세수 감소가 확실시 되면서 세종시가 2012년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보다 본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을 올해 2조 28억 원보다 4.8% 감소한 1조 9,059억 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가장 먼저 업무 추진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10% 삭감, 여비 등은 30% 일괄 감액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신규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95억 원, 용수천 그라운드 골프장 4억 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28억 원 등이 그 대상입니다. 부강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 설계 완료된 사업은 착공 시기를 늦추고 준공된 건물은 관련 기관 입주 시기를 조정해 이사비와 리모델링비 26억 원가량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축제 비용도 줄이고 180억 원이던 여민전 예산도 35억 원으로 대폭 깎았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해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비용인 운영비와 활동비는 삭감함으로써 또 다소 소모성으로 보이는 축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우리 시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건전하게 운영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채무의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고조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세종시.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축 예산 편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충남대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지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스포츠 콤플렉스 기공식이 대덕 캠퍼스 실내체육관 옆 건립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공사는 2025년 8월까지 320억 원을 투자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8개 레인의 25m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실, 피트니스 센터, GX룸, 카페테리아 등을 갖추게 되며 지역민들에게도 적극 개방할 방침입니다. 공주대가 공주 캠퍼스 백제교육문화관 컨벤션홀에서 국립공주대 비전 선포식 행사를 갖고 충남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비전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선포식에서 임경호 총장은 충남 지역 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충남 유일의 종합국립대학인 공주대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설계 발주를 마치고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가 4번이나 무산되면서 시가 올해 초 재정을 투입해 여객시설 중심의 터미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의회가 내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별로 대전시와 시교육청, 출연기관 등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전시청과 교육행정 주요시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내일 운영위원회, 대전시의회 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실과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57살 교수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20살 여제자에게 4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고 함께 있던 여 교수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결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폐쇄 예정인 대전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를 만들었던 여몽철 전 대전시장이 내일 센터 포럼에서 강연을 예고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전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폐쇄를 반대하는 직원 모임인 싸우는 사자들에 따르면 센터의 마지막 행사로 내일 오후 옛 충남도청에 있는 대전 창업허브 컨퍼런스 홀에서 사회적 자본 확충 포럼을 열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선 2013년 민선 5기 시장 재임 당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를 만든 당사자인 여몽철 전 시장이 사회적 자본의 도시 대전을 꿈꾸다를 주제로 강연하며 장수찬 공동체 세움 이사장과 로컬 커뮤니티 랩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정림 박사 등이 각각 발제할 예정입니다.